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이 6일 머닝 러신을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5만 명의 개발자가 직접 스터디 그룹을 꾸려 머신러닝과 AI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AI 위드 구글 코리아 현장에 이우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이른바 AI 기술은 이용자, 기업 혁신에 이어 의료, 환경 분야까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혁신적인 AI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의 편리함, 산업 혁신에서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AI with 구글 2019 코리아 행사에서는 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 홍준성 구글 코리아 엔지니어링 총괄 등 구글 임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We think at Google we have a very important and unique role to help Korea grow and to help Korea innovate. Students, entrepreneurs, startups, creators, developers, and businesses. 구체적으로 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은 개발자들이 직접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 머신러닝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존 리 사장은 구글은 국내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스타트업 원티드,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한 게임 기업 컴투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릴리펜 구글 AI 프로덕트 매니저는 의학을 위한 AI를 주제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연구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Take India for example. And in India there's a shortage of 120,000 eye doctors. As a result of this and other systematic problems, nearly 50% of patients suffer vision loss. Next we use all this data and we put it into a machine learning model. 또한 릴리펭 매니저는 구글의 딥러닝을 활용한 암진단 연구 사례 또한 소개했습니다. 이제까지 암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림프절 등 생체 조직을 육안으로 살펴야 했지만 알고리즘 모델을 더해 암진단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더욱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구글의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음성인식 스피커 구글 홈 등 구글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AI 기술 혁신을 위해 국내 기업, 개발자들과 다양한 협력을 예고한 가운데 AI 혁신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한층 바빠질 전망입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팍스경제TV 이유진입니다.